뭐 안 남아도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는 내보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보내, 또 내보내지 뭐. 또 생기고, 내보내, 생기. 아니, 할까, 진짜? 할까? 할까? 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다는데, 쏙기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날 추울 때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맞다. 날 추울 때 하다 진짜 입 돌아가겠다, 진짜. 방송하다 말고 중간에 입 돌아가. 근데 저요, 헌혈이 체질이에요. 헌혈하면, 기분 좋던데. 나 이상한가? 안녕. 여기 아니야, 여기야. 저는 헌혈 주기적으로 꼭꼭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밖에서 저희가 인터뷰 방송 물론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무언가 여러분들께 참신하고 즐거운 방송을 전달하기, 이게 또 크리스마스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활력을 즐겁게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또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사신방송을 하게 오늘 명동에서 인연을 만든 후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기 위해 아 몰라요 안녕 날 가져라 오미님. 왜요? 뭐예요? 아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손을 좀만 녹이고 나갑시다. 손 녹이고 나가서 이제 커플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즐거운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 찌글찌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주말에 날씨가 추운데 명동에 와서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듣고. 아, 나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명동. 바블로님 안녕하세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지윤님 팔짱 좀 껴달라고. 지윤이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맞지? 아 오늘은 명동에서 내 사리사욕 대신 내 지윤님과 팔짱 끼고 다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나 찍어주는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셀카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따뜻하다. 이따 인사 꼭 다시 드려야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많이 추웠는데. 솔로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목요일이라고? 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혹은 뭐 추석 설날 이런 연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딜 가나 다 돈이야. 우리는 편한 날 편하게 데이트하면서 재밌게 가슴 아픈 날. 나 머리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요새 최고님이 바빠서 VJ들이 방송한대. 아, 최고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우리 한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우리 뭐 할까요? 아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제가 사실 지윤님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윤님 오자마자 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나 있겠냐,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또 싸매노. 엉덩 피디님 안녕하세요. 나 둘 다. 어떤 모습이 꼴불견 아니지? 아니 근데 모자를 쓰고 싶은데 지금 워낙 많이 해서. 근데 눈 오는데 괜찮아요? 지금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뒤에 귀엽다. 누구 뒤에 누구. 그럼 우리 지금 여기는 명동이고요. 우리 헌혈 카페를 살짝 가보자. 우리 날씨도 추운데 헌혈 카페에 잠깐 가서 제가 열어드릴게요. 자, 눈 많이 온다. 여러분 눈 보여요? 눈 보여요? 아니 모니터도 하긴. 아니 이 명동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어머, 나 오늘 머리 감았는데 눈 많이 맞고. 눈, 여러분 눈 보이세요? 아, 잘 안 보이는구나. 눈보라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치워라! 야! 야, 수고하세요. 하나님은 화를 거두시고. 어! 짱구다! 짱구야! 일단 짱구님은 이따가 인사하도록 하겠고. 자, 일단 6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왜 최군이래?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지훈님 왜 이렇게 웃어? 예전 짱구 탈 쓰고 그런 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최군 알바지. 근데 저거 약간 진짜 약간 정품 아니야. 약간 미숙한 짱구였어. 어디 가세요? 어디 카페? 아, 전망 좋은 카페. 저는 6층 갑니다. 오늘 명동에 왜 왔어요? 아, 그냥 웃지요.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아, 대학생. 아, 너무 어려워서. 쇼핑했구나. 나도 쇼핑하고 싶다. 핫팩 준 사람이래. 아빠님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 오는. 이 엘리베이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박진영 씨의 노래가.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좁네. 아이고 좁네. 아이고 좁다. 아이고 얼굴 가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나오셔도 돼요. 6층 좀 눌러.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또 학생들이 또 그 친절하게도 엘리베이터 눌러주셨네. 와이파이 안 끊기네 다행히도. 모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명동 그 사거리에 그 거기도 예쁜데. 여기 어디지? 네. 반갑습니다. 진영이입니다. 정원 초과야 옆으로 붙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옆으로 옆. 네. 잠깐만. 추워서 그래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명동에 나와보세요. 아,
이게 진짜 저는 기분 진짜 좋거든요. 진짜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데 춥긴 진짜 춥네요. 아, 잠시만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우리 친구 고마워요. 네. 데이트 잘하고 전망 좋은 카페 잘 갔다고 빠이빠이. 자 헌혈 순서 번호표를 뽑아주세요. 아 제가 헌혈한지 지금 좀 돼가지고 자 뽑았습니다. 8번 헌혈 기록 카드 앞뒤 초록색 부분을 작성해주세요. 어? 나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큰일났네. 그럼 안 되나? 물어봐야겠다. 물어볼게요. 자 일단 헌혈 기록 카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이거 아, 근데 안 되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물어보고 한번. 아 그럴까? 혹시요 신분증을 두고 왔는데 안 되나요? 회원인데 그거 정식자랑 저희가 단체가 달라서요. 아 그래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신분증이나 사원증 아니신 여권 사진 핸드폰으로 찍어놓으신 거라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핸드폰 찍은 거 있어요. 그러시면 헌혈 작성하시면 되세요. 신분증 찍은 것도 있어요. 네 작성해주세요. 네 된대, 된대요. 불법 체류자 아니야. 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찍지 마세요. 찍지 마, 아니, 아니, 찍으셔도 되는데, 자세히. 혈액형. 제 혈액형은 뭘까요? 오형 땡. 이상형 정답. RH 마이너스 동네 바보 영어. 키 164에 몸무게 몸무게 속여도 되나요? 100% AB다 사이코. 사이코. 아. 도리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못됐어. 저 혈액형 A형입니다. 누구세요? 이상형. 홀딩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아 미인형 뭐야. 지훈님 미안한데 계속 미인형 이런 거 얘기하니까 지훈님이 엄청 어이없게 웃고 있어. 한구형 이동전화 010 밖에 너무 예쁘대. LJ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눈천지래. 네. 문자 메시지. 있음. 이거면 되나? 해당 사항 없음. 오늘 몸 상태. 최근 3일 이내 발연, 발열, 설사, 인후통. 해당 사항 없음. 약물 복용, 주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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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혈 금지약 없음. 감염병 없음. 말라리아 없어. 약국병도 없어. 저예요, 선생님. 저예요. 민들레 접니다. 헌혈자 서명. 민들레하고 사인. 2014년 오늘 12월 조류독감 없음. 곁들
겨털 없음. 나 겨털 없어. 겨털이 뭐예요? 아니야, 나 제모 안 했어요. 저 원래 겨털 없는데요. 겨털이 뭐야? 나중에 겨 공개 방송 하겠네 그냥. 레이저님, 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털이 없으세요. 이 미인은 털이 많대는데 날 때부터 미인이 아니었나? 7번.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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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털 있어요. 다리털 무성해. 소금만 입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네. 지금 사람을 보고 있어. 지금 이거 어디서 촬영하는 거예요? 아, 인터넷 방송이야. 저만 찍을 거지. 현업제 때 말하면 안 되는데. 어,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힘들었다. 조용히 주세요. 기록까지 읽어봐. 네, 맞아요. 번호표랑. 네. 여기는 개인정보라서 찍을 수 없어요. 아, 네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봐봐.